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이거는 짜장라면이고요. 여기는 홍어회고요. 여기는 이제 같이 먹을 생 고추냉이, 또 생마늘, 매운 청양고추, 연무김치, 여기는 묵은지, 김치, 이렇게 초고추장, 쌈장, 그리고 막걸리는 딱 한 잔,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이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. 딱 먹어보고 더 맵게 먹으려고 청양고추도 여기도 넣고 얘도 같이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 입만 꺼내놓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토핑은 캡사이신, 그 다음에 가루 캡사이신, 액상 캡사이신하고 고추를 좀 넣었고요. 다시 맛있게 비벼볼게요. 어떤 애는 맵고 어떤 애는 안 맵고 먹으면 안 되니까. 이건 짜슐랭이고요. 제가 볶음류의 라면 종류를 물 조절 잘 못하는데 이 아이는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어서. 와 이거 봐. 이게 너무 부드러워. 맛을 보겠습니다. 맛있다. 막걸리를 한 잔 해볼게요. 아, 좋다. 자. 와 맛있다. 미쳤다. 와. 매워.
아우 매워. 잠깐만. 매워. 양 조절을 못했나? 매운데.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원래 이거에는 막걸리 최소한 맥주라도 먹어줘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콜라도 일부러 제로. 원래 제로 먹어요? 보양식.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잖아요. 그래서 맵게. 매운 건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. 매워. 구독자가 드디어 90명이 됐어요. 남들은 90만 명, 뭐 100만 명 자축하고 이러는데 만 명만 됐어도 좋겠어요. 만 명도 될까 말까? 과연 될까? 1000명은 될까? 맨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 명? 와, 만 명이면 진짜 좋겠지. 만 명만 되면 와, 만 명? 만 명 되고 싶어요. 아직 1000명 아니지. 아직 100명, 1000명도 안 된 이걸 뭐라고 하더라? 뽀시래기? 유튜버가 하는 말이었습니다. 그래도 90명이 넘었어요. 사실 되게 좋아요. 이거 냄새 때문에 비닐을 깔아서 좀 바스락 거릴 수 있어요. 죄송해요. 사실은 비빔라면 먹고 싶었는데 요새 날씨가 추운데 또 비빔라면 먹으면 다른 분들도 추울까봐 그러면 안 되니까 국물을 좀 많이 했는데 아예 없네? 전 너무 이렇게 퍽퍽한 거 싫거든요. 마늘. 짜잔. 짜잔. 초고추장도 상큼한데 이거 되게 상큼해요. 진짜 이거 살 때 같이 주는 거긴 한데 직접 만든 거는 아닌데
맛 없게 생겼어요. 겉포장지는 막 어떤 포장지는 그럴싸한 애들도 있는데 근데 맛있어요. 몸에 좋은 홍어, 비타민 귤, 몸에 좋은 마늘. 여러분들은 지금 보양 먹방을 보고 계셔요. 마늘.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?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김장하시는 분들은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살 조심하세요. 어머님들, 아버님들, 남녀노소. 김장 맛있게 됐으면 좀 택배로 보내주세요. 저 김장김치가 없어서 묵은지 먹고 있어요. 사실 파김치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. 이게 안 맵거든요? 근데 또 긴장 풀고 또 먹으면은 갑자기 오니까, 그러니까 긴장 풀고 먹으면 맵고 긴장하고 먹으면 안 맵고 막 그런가? 아까 뭐가 매웠지? 고추가 매웠나? 너니? 확실히 어쩔 때는 캡사이신만큼 매운 고추, 청양 고추가 있어요. 우리나라 청양 고추도 무시 못해요. 아, 달다 달아. 딱 한 캔만. 오랜만에 맛있는 느낌. 매일 거의 매일 먹다가 먹었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먹겠어요. 네. 아, 고추가 맵네. 아, 약이 올랐어. 원래 상큼이들이랑 이 똥꼬렁 내는 잘 안 맞더라고요.
아, 냄새.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이쪽이 구독인가? 내가 이쪽인가? 어.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갑자기 이렇게 안 까져. 이거 뭐 이렇게 바람 저기 하는 거 유튜버 보니까 이렇게 푹 하니까 귤이 푹 까지더라고요. 신거를 잘 못 먹는데 한 번씩 속이 막 느끼하거나 좀 이렇게 속이 느끼하거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. 가끔 약간 임신했을 때처럼 그럴 때는 이제 귤을 한 번씩 먹는데, 얼마 전에 속이 안 좋을 때 샀는데 지금은 속이 조금 멀쩡한가 봐요. 어휴, 너무 셔. 아, 매워. 홍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 라면 말고 샤브샤브. 짜장면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창문을 이렇게 닫았거든요. 큰일 났어. 창문 열고 먹어도 냄새가 며칠 가는데 큰일 날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저희 딸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. 홍어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면 온 동네 방네 홍어 냄새. 지금 창문도 못 열고 큰일 났네. 지금이라도 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. 아, 숨을 못 쉬겠네. 아, 갑자기 왜 이렇게 냄새가 더 나냐? 이번 건 좀 심해. 어, 왜 이래 지금? 막 화장실에서 문 닫고 셀프로 막 염색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막 눈도 따갑고 막 그렇잖아요. 지금 그래요 제가. 지금 제가 고추를 못 먹고 있어요. 아까 먹고 너무 매웠는데 그 고추인 것 같아서 먹었다가 또 진짜 먹고 죽을 뻔했어요. 근데 영상 찍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매워서. 근데 적당히 매우면 되는데 아까 좀 많이 매웠어요.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 맵진 않아요. 이거보다 얘가 더 무서워. 냄새가. 아. 갑자기, 난 이렇게 많이 넣는 거 싫어.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다. 제가 그냥 호사를 누리겠습니다. 이거 세 조각이거든요. 아껴 먹을 수도 있는데, 다 먹을게요.
제가 가서 이 홍어를 치우고 왔거든요. 홍어를 치우고 이렇게 냄새가 안 나게 이렇게 치우고 왔는데 아직도 씻고 있어요. 아휴, 독하다. 오늘도 입만 꺼내놓고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이렇게 남은 애들은 제가 또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양 조절을 못한 것 같아요. 다음에는 먹을 만큼 꺼내서 맞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입만 꺼내놓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기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 때 만나요. 구독, 안녕.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